아, 스위시 신당이구나. 인테리어 내가 다 해준 거야. 이쁘다, 신당. 잠시만요. 봐드릴게요. 지 엄마 닮았으니 뭐 오직이나 잘 보겠어. 영검이야 뭐. 이동을 하려는 마음도 있고 마음이 붕떠 있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동 가기는 했어요. 지금 생각 중이고요. 가게 주소. 강원도 원주시. 사람은 부쩍이네요. 근데 좀 시끄러워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터 자체는 도깨비터예요. 그리고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게 보여요. 그래요? 물이 흐르고 어찌됐든 간에 도깨비터에 물이 흐른다. 용궁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런 곳은 상문을 많이 타요. 가게 자체가. 그런 것 같아요. 상문을 많이 타고. 그래서 손님이 그런 그 상가집 갔다 온 다음 날은 꼭 손님이 없더라고요. 누구야 이게? 여전사. 나 주윤발이 오는 줄 아니 알았어. 난 여전사가 오는 줄 알았어. 난 주윤발인 줄 알았어. 오, 목소리까지. 계세요. 여기 어쩐 일로 어쩐 일로 왔니? 어서 오세요가 아니고 몰래 갔거든. 어제 데리고 갈라. 선약이 된게 아니야? 놀랬겠다. 굵은 소금을 이제 종지라도 상관없어요. 좀 작은 고기 이렇게 둬요. 네, 감사합니다. 임시 반편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더 궁금하신 거 아니, 나 없어요? 스토킹 같지 않아? 그러니까. 이러고 있는 경기하겠다, 우리 애기도. 고생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네, 힘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머니. 저기 좀. 어떡해. 저 전사관 용지 좀 갖고 와봐. 아니요. 아니, 요번에 이거 새로 맞춘 한복이지? 네. 엄마가, 이거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, 밑에 거. 없죠? 네. 빨간 볼펜 갖고 와봐. 네, 어머니. 체크 들어가는 거지, 뭐. 또 엄마로서. 네. 지금 가시는 분은 네. 전사야? 네. 점사 잘 빼더만. 아까 엄마가 문간에 앉아서 보니까 좀 알아보기 네. 쉽게 제가 다시 정리해요. 가시고 나면. 아니 그 사람한테 사진을 찍으라고 하려고. 아, 찍어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냥 찍으라고 당당하게 이 정도 네. 애동이가 좀 그런 건 이게 잘 본 거야. 이렇게 체크. 네. 그러면 이제 이게 사진을 찍으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갖고 이거 확대하면 다 보이잖아. 네.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가 진짜 영검한 게 티가 나는 거야. 근데 엄마 왜 오신 거예요? 아 맞다. 야 해지기 전에 엄마랑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네. 오늘 이게 점사 끝났지 상담. 예. 네. 야 저 사랑이 데리고 열어줘. 저 새끼 아까부터 문 긁었어. 옷 갈아입고 네. 옷 따시게 입어. 후딱 하자. 네 알겠습니다 언니. 아 네.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. 네. 충북 영동이래. 오. 서울에서 영동이면 또 빨리 온 건데. 2시간 걸려. 응 그러니까. 겁나 추워서. 어디로 가는데 저렇게 완장을 해. 이거는 하면서 엄마가 낼게. 박스. 엄마가 오늘 갑자기 오자고 한 게 이제 100일이 지났잖아. 그러니까 이제 약속대로 내가 조상을 제대로 실는지 영가를 제대로 실는지 표출을 하는 거지. 귀문을 열었다 닫았다 자유자재로 그래야지 만신이야.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
엄마를 믿고. 빠샤 한번 해 하나, 둘, 셋. 빠샤! 와, 싸하게 쫙 올라오는데 이게 총알이야. 따다다다 쐈나 봐. 이 봐봐. 네. 이야. 오. 울다리 입구에서부터 서깃발에 진짜 장난이 아니야. 그러니까. 이게 다 총알 표시. 저런 데를 찾아내는 것도 귀찮아. 나도 취미 활동이 흉가 체험이잖아. 그래. 독특한 얘, 독특한 취미로 가잖아. 나 우리 자손들이 좀 불쌍한 것 같아. 친엄마가 변태끼가 있어. 아니 마녀나 당하고 말지 왜 애들 그래. 난 전율을 느껴. 얘는 그래서 약간 변태기지. 아저씨 스스로 변태래잖아. 제자도 변태야? 아니야, 제자는 변태. 애들은 정상이지. 자, 지금부터 엄마는 뒤에서 뒷짐지고 여기에서 쫄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뭐 감겨서 뭐 무슨 일이 나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 시대도 영검을 뜨고 느낌 싹 떠갖고 각자 돌아 여기를 점령해봐. 만신이라면 싫어. 아니 그런데 애들이 두 말도 안 하고 들어가네. 안 하면 죽지 나한테. 어머. 저쪽에는 머리가 둥둥 떠다녀요. 저쪽에. 여기에 다리 밑에도 사람들 많아요. 이 다리. 그리고 여기 앞에도 있어. 이 불다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. 이리로도 막 튀었어, 사람들이. 막 걸어, 왔다 갔다 해.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막 피한다고 이리로 막 뛰어내렸어. 화경 속에 그래서 내가 다 떨린다 얘야. 그렇지. 진짜 싸네. 그러네. 아니 화면으로 봐도 그래. 얘 마녀 딸 맞다. 마녀 딸들 맞아. 저 끝에서부터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게 부쩍부쩍거리고. 그럼 너는 화경을 보든 손가체를 보든 훑어. 다 훑어갖고 이 터가 무슨 터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 아까 살피라 그랬잖아. 보이는 대로 그 묘사를 해야지. 저게 노근님 학살 현장이야. 오. 저기 하얀 게 다 폭탄 총알. 저 앞뒤로 그냥 막 갖다 폭탄 쏟고 총알 쏟고 막 장난 아니야. 그냥 딱 하고 여기에 있는 저.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호공에 귀신을 부르는 거야. 오늘 당신을 위해서 문시 신행이가 왔습니다. 엄마 부쩍 반대서 눈물 날려. 본백이 있다면 이게 진짜죠. 문시 신행이 본백에 잠시잠깐 움직여서 자 사라진들의 사진 보내달라고. 여보세요. 이거 할머니. 네. 할머니. 아니 여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? 갑자기 가를 붙었어. 그래서 저는 부작서 걸어갔어요. 근데 기운도 못 있어. 갑자기
하나, 둘, 셋! 아! 저리 찾아봐. 아, 그때 숨이 꼬깍꼬깍 넘어가고 꼬깍했는데 이게 엄마가 이렇게 쳤을 때요 갑자기 뭔가가 팍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예, 이거 숨이 갑자기 확 멈춘 것 같은 지금 되게 기분이 저거 뭔가가 깔끔하다 깨끗하다는 느낌. 지금은 할머니가 그냥 들어온 거잖아. 이제 그 다음에 테크닉은 내가 보이는 남자, 여자, 아이를 선택해서 구분해서 내 몸에 감는 연습을 해야 돼. 어? 그러니까. 그게 돼요, 언니? 그거 가르치려고 이 밤에 엄마가 여기까지 했지. 그러니까. 아이고, 진짜. 너가 엄마가 그거 하잖아. 아, 근데 엄마, 저는 솔직히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것만 해봤지. 그게. 어떻게... 눈을 마주치고 소환. 땡기는 거지. 그것도 일종의 비이지만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야. 그 테크닉에 오늘 옮기면 해야 돼. 아니, 근데요. 제가 휴지가 없어요. 가방이 꼽아요. 제 가방 가지고 있는 날 있잖아요. 나 콧물 많이 나왔어. 어. 빨리. 아, 나 얘 지금 진짜. 나 지금 저 상황에서 코 닦아주고 있다. 엄청 추웠을 것 같아. 저런 데는 특히 또 춥잖아. 아, 여기서 보면 나도 정신낼 것 같아. 서리 빨리 어깨로 막 내리는데. 그러니까 토하려고 하고 막 구역질 나고 막 그래. 야, 애들 두고 가려고 그랬어, 언니. 어머. 진짜. 아니, 교육을 사자새끼 키우듯이 하는구나. 사자 들고 떨어뜨린 다음에. 응, 민대. 살아있는 애들만 내 거라며. 난 밀고도 나왔어. 아우, 예. 정신 집중. 산만하지 말고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. 어? 자, 느껴봐. 수희야, 괜찮아? 이게 확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막 몸이 떨려요, 그냥. 떨려야 돼. 아, 그래? 어, 당연한 거야. 떨리는데. 근데 이게... 엄마는 안 떨리잖아. 아니야, 엄마는 숙련됐잖아. 기공을 하고 오랜 세월 수련을 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넣다 뺐다 하는 거고, 그거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신이 들어올 때는 머리에서부터 밑으로 쫙 서귀발이 솟고 영가가 들어올 때는 이 주로 이제 팔 쪽, 심장 쪽으로만 찌릿한 걸 많이 줘. 그래서 엄마가 확인하려고 자꾸 묻는 거야. 이해 갔어? 네.
어느 분이세요? 누구셔? 어? 어느 영가야? 아이고. 아이고. 할아버지? 어? 할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? 아이고. 아. 아이고. 그러면은 어디를 다치신 거예요? 뭐가 수 없이 날라왔어. 피난 가셨나 보다. 대구로 간다고. 무슨 사람들이에요? 그러면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다리 아픈 거를 고쳐드릴까요? 아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? 제가 이 몸 으스러지고 찢어지고 했던 부러지고 했던 부분들을 다시 건강이 돌아올 수 있게끔 자 홈백에서 이상해요. 이제 일어설 수 있다. 하나 둘 셋. 어? 천천히 살아 생전의 모습처럼. 여기 추운 데에서 이제 방황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한 풀고 원 풀고. 수희, 수희. 네. 와. 괜찮아? 어? 네. 엄마가 자, 잠깐 이제 잠깐 홈백을 보낼 테니까 와, 잡아봐. 자, 여기서부터 단체로 사람들이 저기 굴다리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네. 순식간에 트럭이랑 트럭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앞뒤로 다 맞고 그러고 나서 총 같은 거를 막 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카메라 있는데 그 뒤에 시체들이 떠 있어. 맞아. 뭐... 이게 지금 물이 강물이 그냥 빨간색이야. 이 사람 피가 이렇게 타고서는 이렇게 쭉 흐르는 거지. 그때도 여기는 물이 흘렀어.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데 나는 우리 딸들이 그것도 봤으면 하거든. 그래도 오늘 애썼어. 추운데 이제 길 열어줘 이제. 멋지다. 제자라면 저 정도 해야 된다. 난 저런 거 보면 서리를 느낀다. 너무 멋지다 야. 나는 저런 교육이 맞는 거 같아. 그렇게 약간 변태는 있어. 그런데도 멋지다 얘. 아니 저거는 저런 교육은 누구밖에 생각 못해. 그래? 그건 확실해. 이제 여기서 좀 달래주는구나. 마무리도 마무리야. 그렇지. 그 영가들도 천재. 그렇지. 마무리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. 아주 잘했다 얘. 왜 언니들을 공격을 안 하지? 아니야, 어머, 아니 공격할 일 아니다. 여기 이렇게 녹은 이에 이 도당에 도당 수비로도 저러 아니야 건들지 마 지금 받는 거야. 그러니까 숨 대지 마 지금 콸콸콸콸 여기서 다 봤잖아. 고맙수다 고맙수다 너무나도 감사. 우리 애기들도 다 아까 실었던 홈백들 네. 같이 다 실고 아까 할아버지 다리 다치셨다가 내가 고쳐준 할아버지도 잘 받는다고 고맙다고 얘기해. 오늘 갈라서 오늘 다 극락왕생들 하셔요.
연하대로다가 풍나 왕세하실 속에 우리 애기들 사탕이 없어도 맛있는 떡에 꽃감이야. 그러니 그거 먹고도 서러운 마음 다 내려놔요. 사실은 기대를 안 했어요. 우리 애기들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7, 8개월 동안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. 근데 보통 무당은 당연히 귀신을 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. 그리고 포인트는 우리 애기들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 현장을 해석을 할까. 몇 점이에요 그러면?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30점 생각하고 온 건데 오늘 이렇게 우리 딸내미 둘이 하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진짜 100점 만점에 101점 줄만하구나. 기도토가 아니니까 소를 켜놓고 가면 큰일 나. 그거 못 와야지 쓰레기를. 항상 무당은 뭐야 빗물이 맑아야 돼. 좋은데로 가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좀 해야지. 아 정말 진짜. 그렇지 내가 말이야. 그렇지 뭐. 아 근데 무당이 있었던 자리가 이게 표가 나면 그렇지. 욕을 먹어. 안돼 그럼. 근데 그래서 끝나니까 몇 시쯤 왔니? 집에 오니까 새벽 4시 이렇게. 근데 이제 숙제니까 얘 애들이 너 싫어. 못 싫으면 죽어 오늘. 내 스타일 이러거든. 그러니까 실리지 않을까 봐. 그런데 애들은 그게 걱정일 수도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저쪽 가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한번 쓱 보고 딴짓하고 귀신들하고 막 떠들고 있는데 빨리 와버려. 그래서 왜 애들이 그 다리 이게 하반신 잘린 할아버지 싫어서 애는 막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싫었네. 역시 너는 내 딸이 어디 보자. 근데 우리가 싫을 때 보면 우리의 정신이 다 없는 건 아니잖아. 나의 정신을 갖고 하지.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있지. 오잖아. 근데 애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체적으로 영이 맑은 애기가 돼가지고 제가 하면서 지도 모르게 이제 몸이 간 거야.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가슴 아픈 것도 있는데 우리 문수희 씨 정말 우리 누코마녀 제자 너무 잘했어요. 내가 정말 진짜 영을 지금 봤고 너무 눈에 보여. 이렇게 아니 영을 싫은 걸 봤어 내가 지금. 근데 정말 이상해졌죠 패턴이. 정말 멋져. 진짜만 하기로 했어. 그런데 정말 또 그렇게 되네. 아니 나 죽으면은 우리 쌤도 그런 생각 안 해?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언젠가 천명을 받드는 날이 왔을 때 내 어구찬 신명과 나의 설법과 나의 무꾸리들을 내 사랑하는 신 자손에게 이렇게 애들 나눠주고 엄마가 이루지 못한 속세의 꿈을 엄마가 죽어서도 너를 지켜줄 테니까 멋있다. 니들 큰제자 되라. 이게 내 꿈이야. 그래. 그래서 애들을 되게 독하게 키워. 죽어가지는 저한테 죽어갖고 올까 봐 걱정 사실 걱정할지도 몰라. 아니 혹시 애들 뭐 자는데 뭐 문간에 대신칼 갖다 놓고 자고 신장칼에 죽어 그러면 나 그럴 수도 있어. 나 죽어서도 갈 거야. 그럴 수도 있어. 들여다 볼 거야. 이것들아 오늘... 일어나서 기도해 이것들아. 꿈에서 나하고도 나오고 신엄마와 신제자들로 이렇게 또 인연 지어서 만나서 또 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꽃길이라 생각하면서 엄마와 딸이 마주 잡은 손 꼭 잡으시고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품격 리얼 관찰 카메라 신패밀리 다음 주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